그래서 조금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저는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체질 수술은 꼭할 필요는 없다. 안녕하십니까. 장편안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장편안외과의 뭐가 다르냐, 누구만의 장점이 뭐냐, 누구는 어떻게 다르냐, 특성이 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특히나 저희 이제 마케팅 해주시는 분이, 원장님, 장편안외과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특히 대장항문 수술에 있어서 뭐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하셔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병원만의 장점이 뭘까? 저보다 수술 잘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대장항문 전문병원 가면 의사가 막 10명, 15명씩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장편안외과는 의사 전문의 2명이서 진료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간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친절한 설명이 가능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시간에 쫓겨서 진료하지 않는다는 거, 등등이 있겠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치질 수술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치질 수술을 웬만하면 권유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엉덩이 대장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려서 그 뒤에 좀 혼났어요. 주위에 있는 동료 의사 선생님들한테 좀 혼났습니다. 치질 수술 웬만하면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고. 그래서 조금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저는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치질 수술은 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엉덩이 대장의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들 중에 막 너무 이렇게 막 감동해서 블로그에 글도 적어주시고, 내부 영수증 리뷰에 댓글도 적어주시고 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진짜 저는 증상이 없으면 꼭 치질 수술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갖고 지내셔도요, 일단 암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합병증이 안 생기고 불편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진짜 맹장 수술을 애 태어나자마자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장기인데 왜 들고 있느냐, 나중에 맹장이 염증이 생기고 터지고 복막염 되면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반짝하다가 그 뒤로는 안 했거든요. 저는 체질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체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3기, 4기라 하도 전혀 안 불편하고 그냥 갖고 지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돼서 내원하시고 불편하지 않으시다고 그러시면 굳이 수술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어지진 않습니다. 자욕이나 연고나 약을 쓰신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고요. 물론 그리고 이제 피가 좀 난다거나 좀 간지럽다든가 튀어나와서 부어서 조금 불편하다 그러시면 약하고 연고 자욕하셔도 좋아지시면 굳이 수술은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체질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합병증이 생긴 경우, 피가 계속 나와서 빈혈까지 약이 될 정도로, 또는 출혈이 너무 많이 나서 생활이 너무 힘들다든가. 두 번째는 딱딱하게 혈전이 생겨서 통증이 유발되고,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수술하자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편한 경우, 치질 때문에 불편해서 손으로 막 밀어 넣어야지 되고 자꾸 튀어나와서 신경 쓰이고 막 간지럽고 막 그러면은, 이제 한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는 떼버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수술해도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저희 장편안외과의 체질 수술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관략근 절제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치열이 동반된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냐면, 치질 수술 하실 때요, 관략근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시술을 같이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계세요. 이제 예를 들면 항문이 좁다든가, 항문에 관략근 힘이 너무 세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좀 많이 아플 거라고 예상이 된다든가, 좀 많이 부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든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관략근 절제를 하지 않습니다. LIS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략근을 절제를 하면 통증은 훨씬 낫죠. 통증은 덜 아프고요, 덜 붓고요, 좁아질 확률 없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드물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 근육의 힘이 저하되면 변이 셀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 세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인터넷에 치질 이제 걱정되셔서 막 검색을 해보시면, 치질 수술했더니 변이 새요, 빵구가 너무 자주 나와요, 변이 속옷에 묻어요, 이런 글들이 실제로 있으시거든요. 경험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시거든요. 저도 과거에 봉지기 시절에 대표 원장님이 무조건 시켜서 절제했던 경우가 몇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걱정해서 소심하게 했었는데, 제가 개원하고 나서는 저는 절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금 아프실 수는 있어요. 조금 아프고 붓고 그럴 수는 있는데,
부은 거는 다 깔아앉으실 거고 아픈 거는 처음에 진통제 좀 드시면 변 두세 번 정도 보고 나면 좀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엄청 심하신 분들은 좀 오래 아프시지만 보시기만 지나가면 괜찮으니까 평생을 변실금 걱정 안 하고 지낼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관략근 절제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치열 수술도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사실 치질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핵처럼 튀어나와 있는 치핵, 찢어진 열상이 생긴 치열, 그 다음에 염증이 고름이 생겨서 길이 만들어진 치루, 세 가지로 치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건 치핵 얘기였고요. 거의 동의어로 쓰니까. 치열 수술도요, 저희는 안 합니다. 치열만 있는 경우에는 약하고 연고를 쓰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치열은 급성치열과 만성치열이 있는데 급성치열은 당연히 수술하면 안 되고요. 만성치열이라 하더라도 연고를 쓰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좋은 연고가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뭐라고 제가 지금 상표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쓰시면 좋아집니다. 네, 파응액트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좋아지시는 걸 굳이 수출할 필요 없고 수술은 어떤 거냐면 관략근을 절개하는 수술이거든요. LIS라고 하는 측방관략근 절제술을 하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그 잘못하면 나이 들어서 변이 셀 수 있기 때문에 치열 수술도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장편한 외과의 치질 수술, 치핵 수술, 치열 수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많으세요. 치질 수술은 가급적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제가 그분들, 그 선생님들과 논쟁을 할 이유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 장편한 외과가 왜 그렇게 치질 수술을 권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네,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대장학문 의사 선생님들 많고요. 그 선생님들이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소원을 대표하는 대장학문 전문 외과 외과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장편한 외과 이성근입니다. 고맙습니다.